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국내 투자자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종목 순매수 탑10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탑5부터 함께 보실까요? 국내 투자자가 선택한 해외 종목, 바로 SOXL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ETF가 되겠죠. 3배 레버리지 ETF로 공격성도 매우 높고요. 그 다음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모습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TQQQ 역시나 3배 레버리지 ETF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죠.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5위에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해서 반등 구간에 있었던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탑10 마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5위도 확인을 해보시죠. 계속해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내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둘 다 1.5배 레버리지 ETF가 되겠고요. TSLL, NVDL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메타 종목 실적 관련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매수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탑10 확인을 해봤는데 국내 투자자의 돈이 기술주로 많이 쏠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세 가지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적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커서 저점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들의 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세 종목의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기준이 아니라 지난주 주간 기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 11.54%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저희가 주목할 건 먼저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보시면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보시면 14%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메타는 7%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또 테슬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꽤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큰 수익률을 올리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이 실적만 따지고 본다면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자리에 메타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간 차트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번 집중 점검을 해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반면 메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고 메타는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오히려 메타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 향후 계획, 가이던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서 한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돈 쓴 만큼 기업들이 돈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댄 모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한 것으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도 전략은 없는데 투자만 많이 한다면 걱정할 시장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당장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저가형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메타는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 CEO의 발언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메타 AI, 비즈니스 AI와 그 이상의 것들을 수익성이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내기까지 앞으로 몇 년 더 투자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는 계속해서 늘리겠지만 당장 이것으로 큰 수익을 보긴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투자자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은 좀 인내심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도 멀어질 것 같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있는데 당장 투자만 많이 한다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이기는 하죠. 따라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에 대해서도 단순히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어떤 AI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전략으로 어떻게 단기간 내에 돈을 벌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 이렇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현지 시간 화요일 기준 장 마감 후에 빅테크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목요일에는 장 마감 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5월 달로 좀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AI 전략 그리고 그 AI 전략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체크 포인트 제가 또 따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AI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클라우드입니다. AWS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수익을 계속해서 증가해내고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부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애플이 오픈 AI와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논의가 나왔는데요. 과연 생성형 AI로 타개하면서 아이폰 판매 증가를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인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언급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 숫자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